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13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진우 목사입니다. 앞으로 온돌방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온돌방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네. 봄 대신방도 시작되고 또 온돌방도 하고 다른 사역들도 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사역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개인 영성을 챙기려면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니까 하루 24시간이 바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바쁘신 분이 계시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도 늘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사셨고 그 소명의식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공생애 동안 매일같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즉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끌려다니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이 있다 그러죠. 끌려다니는 삶이란 별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소명을 위한 삶이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번째 삶, 소명을 따라 살았던 분이셨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전도를 하시다가 인상 깊게 남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과거에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휴전선 위문을 야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병사가 저녁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휴전선 근무를 설 때 목사님이 오셔서 초코파이와 커피를 따라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음 휴가 때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저녁을 하더라도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한마디 건넸던 복음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마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전도의 추억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전도였어요.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자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결국은 영혼 구령이 그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왜? 전도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최대의 사명과 목적이 어디 있나? 그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오직 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령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교사다. 그렇다면 내가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아이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상대해야지. 내가 사업을 할 때 바이어를 만난다 해도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 영혼 구령을 먼저 생각해.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도 동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복음 전함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네? 오늘도 꽃이 참 예쁘네요. 네, 꽃이 예쁘죠? 꽃꽂이부에서 매주 이렇게 예쁘게 꽃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꽃을 보면서 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배 위에 꽃이라는 생명이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기를 건배로 온돌방 모임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수천국! 불신지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때 전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가 영원 구령의 큰 잔치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멋진 건배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누어 보세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 때 마음에 품은 VIP는 누가 있을까요? 아직 없으시다면 어떤 분을 품어야 될지 함께 건면해 주세요.